안녕하세요. 옷장소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츠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입니다. 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클론 전쟁 때 등장하는 성인 버전의 아나킨인데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스타워즈 전 시리즈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스타워즈 1편부터 6편까지를 다 통틀어서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그래서 누군가가 신청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업습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얼굴이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정면 부분에 있고, 네, 옆면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요. 뒷부분 보시면, 뭐, 메이스 윈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의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해가지고 얼굴 피규어가 아주 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박스가 붙으며 보여지지 않는 거라서 보통 SH 피규어가 이렇게 그 캐릭터를 직접 볼 수가 없는 상태면 부속품이 막 없고 이러거든요. 부속품이 참 적고 뭐 안에 내용물이 참 부실할 때꼭안 보여주더라고요. 볼게요. 정말 그러한지. 네. 어떤 거 같나요? 안 보여줄 만한가요? 네. 박스 앞부분에서 공개를 안한 이유가 있죠? 네. 그냥 손 교환 파츠가 두 쌍만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도 교환을 못 합니다. 자, 얼굴 교환 파츠가 존재하지 않고 손만 두 쌍. 그리고, 네. 라이트세이버 하나만 들어있네요. 허리춤에 차는 라이트세이버 하나, 그리고 손에 들수 있는 라이트세이버 하나가 들어있는 참 단촐한, 네, 구성의 SH 피규어 아츠. 스타워즈 아나킨 스카이워커입니다. 역시나 공개가 안돼 있으면 꼭 이렇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설명서도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손 교환 파츠, 그리고 지금 보면, 네, 광선검은 이렇게 끼워라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전부예요. 뒷면 존재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얼굴이 잘 나왔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는 또 튼튼하네요. 화면에 본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비닐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세이버가 껴져 있는 벨트까지 보호가 되어 있네요. 뜯어내도록 할게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모습이고요. 얼굴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표정이 좀 이것 하나뿐이라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뭔가 좀 입을 벌리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그런 표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서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부속으로 들어있는 라이트세이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속으로 들어있는 라이트세이버,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라이트세이버가 있고요. 교환용 손 파츠는 이렇게 두 쌍만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하고요. 뭐 캐릭터가 서 있는 걸 보니까 쓰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네요. 뒤에 꽁지머리, 옆에 삐져나온 이 다운 머리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얼굴 보이시나요? 네. 얼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래요. 딱히 불만은 없어요. 붙어 있네요. 지금 제 앞뒤로 빼볼까 했는데 떼어지지 않습니다. 자, 불만은 없는데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교환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이 좀 아쉽습니다. 자,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어깨. 이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요 옷, 제다이 옷을 입었을 때는 팔을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빠지더라고요. 빠지면 한번 빠지면 끼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네, 팔꿈치 관절은 보시면 팔꿈치 관절이 좀 아쉬워요. 1단으로 된 관절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네, 제다이의 옷 때문에 이손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허리 벨트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슴절개 부분이 존재하진 않아요. SH 피규어체 특징이었던 가슴절개 부분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 덕분에 허리가 길어 보이진 않죠. 네, 허리춤 네, 아래 사타구니 관절도 1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헐렁헐렁하다는 얘기예요. 무릎 관절도 단순합니다. 네, 1단으로 된 단순한 관절. 발목, 뭐 발목은 딱히 네, 뭐 드러나거나 하는 무리하는 공간이 없어요. 한 번에 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목이 뭐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관절 부분이 SH 피규어츠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아쉬움은 있다. 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겠죠. 자, 기존에 허리춤을 차고 있는 라이트세이버는 제거를 한 뒤에 라이트세이버를 꽂으려면은 지금 양손으로 좀 드는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오른쪽 왼쪽 다 들고 있는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손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야겠죠. 오른손 왼손을 둘 다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관절이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오른손을 빼서 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 제다이 옷이기 때문에 손 끼는 게 쉬울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쉽게 꽂았고요. 다만 지금 오른손 왼손으로 들게끔 하려고 했더니 보이시죠? 손이 이 정도밖에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양손으로 집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돼 보여요. 네, 무리하게 또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양손으로 라이트세이버를 들게끔 표현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척 아쉬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선검을 나오게 하는 부분이 보시면은 이쪽이 버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지금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다른 것보다 네, 제다이의 이 옷 때문에 라이트세이버를 양손으로 들거나 좀 드러나게 들지는 못해요. 보이시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한 손으로 들게끔 표현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왼손은 좀 벌리고 있는 손으로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한 손으로는 또 포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는 포즈로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서 있는 포즈로 놓았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약간 광선검을 들고 있다기보다 지금 보이시나요? 약간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법 해리포터가 이제 들고 있는 네. 마법사의 그런 그 막대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손을 이런 식으로 들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들다 보니까 지금 그 마법사가 마법을 쓰기 위해서 봉을 들고 있는 라이트세이버가 아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쉽게도 이게 지금 여기 좀 안쪽으로 꺾여 가지고 좀 바짝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은 네 보이시나요? 네 아브라카타브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 부분은 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교환 파츠도 부족하고 또 지금 라이트세이버를 들었을 때의 그런 느낌도 많이 좀 아쉬운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규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아쉽다. 하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팬이라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품 액션 피규어 잘 나온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은 없으니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피규어 자체는 아쉽지만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피규어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모습은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